오늘은 강원도 삼척으로 갑니다. 이제 막 동해역에 내렸고요. 또 삼척으로 이동을 해서 또 점심도 먹고 책방도 둘러보고 할 예정입니다. 와, 감사해요. 아까 막 카페에서 똑같아요. 북토크 그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숙소로 왔습니다. 저녁을 먹으러 갈 텐데 저녁 맛있게 먹고 푹 쉬겠습니다. 가슴 앞쪽 쇄골 밑에 올려놓고 허리 반듯하게 세워서 턱끝을 하늘 향해서 끌어올려 볼게요. 두 눈을 감아도 좋고 두 눈을 떠서 하늘을 봐도 좋아요. 슈니노베 고개 제자리 돌아와요. 양손을 무릎 위쪽에 얹어놓고 고개 앞으로 그냥 툭 숙여서 다시 원래 나의 숨으로 돌아오세요.
완전 꿀잼 잤네. 푹 자고 이제 숙소에서 다시 직방으로 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 오늘도 잘 수업 마무리하고 서울까지 안전하게 갑시다. 안녕. 준 이거 얘기하실 거면 네. 책 이거 갖고 갖다 놨을 걸 그랬나? 아, 병훈 작가님 책. 네. 숙소에서 이제 서점 책방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요. 아침도 든든하게 먹었고 가서 오늘 이제 12주 과정 중에 첫 번째 독립출판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쳐 의자를 앞에 놓는 안녕. 사실 제가 어제 여기 동해역에 내렸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동해역인 줄 알았는데 묵호역에 내렸더라고요. 그래서 묵호역에 사장님이 데리러 와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갔고 오늘은 잘 다시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동해역에 잘 왔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